이건 제가 올렸어요. 삼성에서 말이죠. 4조짜리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팔아넘긴 이 씨발 현대판 이완용 이 씨박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이 새끼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진짜 나 어? 똥구녕에다가 그냥 반도체를 쑤셔버릴까? 개놈의 새끼가 4조짜리 기술을 통째로 일본에, 아, 저 일본에, 중국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사람 새끼입니까, 이거? 예? 이거 법으로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능지처참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나라의 발전, 나라의 경쟁력과 이런 기술력을, 어? 죽이는 게 상대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발전하게끔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돌려갖고 그 발전에 기여하게 만든 이 현대판 이완용 이런 새끼들이 진짜 국가를 존먹는 새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새끼 아닌가요 이거? 어? 골 때린다 진짜로. 어, 왜 중국에다 이건 기술을 갖다가. 하... 산업 스파이 처벌법을 좀 발의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산업 스파이 처벌법 발휘해야 돼. 어, 개 쌍놈의 새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코카콜라의 그 제조법을 갖다가 다른 회사에 가갖고 펩시에다 갖다가 저기 한 거야. 갖다 아니면은 코카콜라 제조법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다 그냥 팔아 넘겨버린 거야. 어.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술 유출 문제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반도체 회사를 세운 전직 임직원 두 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메카가 목표라는 청두가오전. 삼성전자에서 상무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까지 지낸 최모 씨가 4년 전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세운 회사입니다. 최 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오모 씨 등 기술 인력을 줄지어 영입했습니다. 아, 이 새끼 이거 아주. 이야, 진짜. 인력을 줄지어 영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정의 핵심 조건을 정리한 PRP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을 의미하는 MTS 기술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 이게 PRP 기술, MTS 기술이 반도체 공정의 순서와 조건, 반도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할 규격, 요걸 유출해 간 거예요. 여 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냈다더만 쌍놈의 새끼. 아 됐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공정 조건별로 수많은 평가를 통해서 공정 조건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공정 조건을 잡았는데 뭐 몇 개월 내에 바로 셋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4에서 5년이 걸린다는 시범 웨이퍼 생산을 1년 3개월 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반도체 핵심 공정이 사실상 통째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 비용은 약 4.3조 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는 와, 공정 개발 비용이 약 4.3조 원 기술이고 이 경제 효과 이걸로 인한 이제 우리나라가 받을 이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힘든 수준의 천문학적인 엑스라는 거야. 와.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삼성 원툴인데. 경찰은 최 씨
시와오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 업체로 이직한 30여 명의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중국 업체 측이 기술 인력을 빼내가기 위해 연봉을 몇 배씩 주겠다고 해놓고 2에서 3년 뒤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 인력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여수연입니다. 삼성이 침몰한다. 침몰하고 있는 삼성. 그걸로 썸네일로 써라, 랄프야. 네. 진짜 이제 삼성은 침몰하는 것 같다. 좀 큰 상황 때 많아가지고 좀 많이 자를게요,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게임 질병이 뭐예요? 이거 끝난 이야기 아니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야?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까 그 형이 봤던 그 오공 영상에서도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때리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라는 뭔데? 게임을 질병화한다는 것은 뭐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법안을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김성애 아저씨 그거 보신 분 지식회. 술 담배 취급을 하겠다고? 아, 이럴 때 또 김성애 그 게임 업계 레카. 김성애. 착한 레카지. 약간 막 사막여우 같은 지식백과. 그 김성애 아저씨가 여러분들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야. 사이버 레카라는 그 신조어가 김성애 아저씨가 쓴 거야, 맨 처음으로. 물론 그것도 뭐 DC 인사이드에서 그냥 유동이 쓴 댓글 같은 거 그냥 갖다가 뭐 착안했을 수도 있는데. 정신과 선생님, 게임이 없던 시절의 불량 학생들은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까지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게임 때문에 본드가스 얘기는 쏙 들어갔으니 어찌 보면 게임에 빠진 게 차라리 다행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게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까? 그게 바로 본드, 부탄보다 게임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게임 질병화 선봉장 정신과 의사의 이 말에 질병화 반대파 학자는 바로 딱 들어가는 걸 찾았어요. 저 평생 술 한 번도 안 먹었어. 현혹되는 사람까지... 찬반토론 1차 공청회가 열렸어요. 아, 게임 질병화 찬반토론. 의사들이 진짜 나서가지고 게임은 질병화 시킨다는 거야? 야, 골 때린다. 질병 배틀 뱀픽부터 시작된 건데, 자, 1차 질병화 토론 2대2 찬반 즉픽은 누구였을까요? 찬성과 반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찬성팀, 반대팀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결국은 집이 와해가 되었다. 찬성 측이야? 게임 질병화 찬성 측. 이상규 한림대 정신과 교수. 4시간을 2년 동안 해봐라. 2000시간이 넘는다. 근데 이거는 뭔가 기술을 해야 돼서 문제 있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 있는 삶이라고? 와, 이거 저 발작 버튼 개눌리는 일인데? 아니, 남이사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야동을 보고 뭐 딸을 치건, 그 시간 동안 쇠질을 하건, 그 시간 동안 강아지 산책을 시키건, 그 시간 동안 술을 퍼먹건, 그 시간 동안, 아, 술은 좀 이제 그쪽이니까, 그 시간 동안 게임을 하건, 그 시간 동안 전화를 하건, 그 시간 동안 OTT를 보건, 뭔 상관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중독이? 이 아저씨 뭐하는 아저씨야?
참 신기합니다. 2년 동안 매일 영화 두 편을 보는 영화광을 보고도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삶을 문제 있는 삶이라고 하실까요? 2년 동안 매일 4시간을 웹소설 보는 독서광을 보고도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삶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실까요? 왜? 도대체 왜 게임만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래 우리가 위에 있다고 찬성 측 또 하나 또 이게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과 교수 카톨릭 산업을 옹호하는 게임 산업을 사랑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도 게임 내주 22조 마케팅이 20% 때문이라고 저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자동차 산업을 죽이는 것인가 4대 중독법을 만들면 게임 산업을 죽이는 것인가 둘 다 아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저 일부를 치료해주겠다는 것뿐이다 게임 질병화에 성공해선 의사들은 항상 게임 질병화 반대를 산업적 측면에서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이 매출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기자들 매수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 아니 왜 개입을 하냐고 개인의 선택으로 뭐 몇 시간 동안 중독 수준에 뭘 낚시를 하건 어? 낚시도 이렇게 하면은 낚시를 중독시키고 뭐 막을 거야? 어이 지랄이야 그냥 취미로 그냥 저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질병 취급을 하고 왜 이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자꾸 그 막 족쇄를 채우려고 할까? 어? 중국 따라가는 거야? 기사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야말로 진짜 게임사가 아니라 NC를 비롯한 게임업계 전체한테 뒷돈을 받으면서 게임 질병화 반대 선동 공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돈의 100분의 1만 받아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겠도록 하고 자 이거 뭐 볼 저기도 없고 그 이 양반들이 뭘 알겠어요 이 양반들이 뭘 알겠어 게임의 재미를 어? 참나 아이 피곤하다 이걸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 4시간 동안 2년 동안 해보세요 2000시간이 넘어요 뭔가 개입을 해야 돼요 문제 있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아니 그러면은 바람직한 삶을 제시해주겠다는 거야? 이 씨발 바람직한 삶이 뭔데 씨발 바람직한 삶이 뭐냐고 아저씨 왜 말을 그렇게 해? 문제 있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는 공작이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자 정신과 의사들이 왜 이렇게 게임 중독이니 뭐냐 게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면 자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시키면 그게 이제 질병 코드가 돼갖고 코드화 되면은 게임 중독 걸린 애들을 데리고 애새끼들 데리고 손잡고 엄마가 데리고 와갖고 저희 애가요 며칠 전부터 밥상머리에서 앞에 자꾸 제 말은 안 듣고 여기 빠져갖고 브롤스타든지 브랄스타든지 뭐 존나게 총 쏘고 막 그래요 의사님이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질병으로 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밥 먹을 때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게 좀 일상생활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주사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예, 약물 치료를 더해서 이런 뭐 약도 좀 받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치료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뱃속 채우겠다는 거 하잖아. 말이 되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네. 근데 주변에 취미가 게임밖에 없는 애들 보면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함. 취미로만 남을 때 게임을 게임으로만 소비할 때만 건강한 거지. 그 건강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거야. 내 말은. 이 아저씨도 말을 좀 막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겜창이라고 불리는 지인생과 지인 시간을 전부 다 갖다 박는 히키코모리들이 너무 많다. 청년 몇십만 명이 다 취업한다고 집에서 쉰다며.
걔네가 집에서 뭘 할 것 같냐? 게임밖에 더 있냐? 요즘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SNS도 문제가 있다. 릴스와 쇼츠.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이 값싼 도파민, 1차적인 도파민을 쫓는 행위, 1차적인 도파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향유하는 많은 이제 문화나 뭐 요즘에 즐길 것들, 뭐 웹툰, 인방, 유튜브, 쇼츠, 릴스, OTT, 뭔가를 보는 행위, 그리고 내가 직접 하는 행위, 게임, 플레이, 플레잉 즐긴다, 요 게임,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거는 취미의 영역으로 안 본다는 거야 일단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 이거에 대해서는 취미의 영역으로 절대 보질 않는 거지. 그래서 중독으로 질병 코드로 놓고 그러고 이제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아 굉장히 좀 거만하네. 굉장히 거만해. 아, 이 의견에 대해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기존의 오락실을 가야 하는 등과 같이 외부 활동이 필요 없이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취업 의지 없는 백수들이 게임에 빠지게 된 거지. 아, 선후관계가 좀 바뀌었다. 백수니까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 때문에 백수가 된 게 아니다. 멀쩡히 직장 생활하면서 게임은 취미답게 일평균 한두 시간 이내로 즐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게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만 줄기차게 보는 오타쿠 백수들도 많은데 애니메이션을 질병에 등록해야 되나? 인터넷 방송도 드라마도 영화 등도 다 마찬가지다. 옛날과 지금의 게임을 비교하기에 누가 봐도 중독성이 강하고 자극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그치, 옛날에 뭐 갤러그나 뭐 이런 게임들 보면은 그냥 간단한 슈팅 게임들 이런 것들, 그 옛날에 게임 수단 뭐 보드 게임 뭐 체스 뭐 오목 뭐 이런 것들, 바둑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두뇌 향상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 즐기기 좋은 취미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보드 게임 같은 거는 사람은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물이라 게임 또한 같은 자극에 기존만큼의 도파민이 분배되지 않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의 그것의 중독성을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다. 게임을 게임답게 한두 시간 이내로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또한 많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 솔직히 나는 이쪽에 많이 동의해. 이쪽에 많이 마음이 기운다. 나도 디아블로 할 때 그랬어. 방송을 좀 유기했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디아블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작했어. 눈 깜빡였는데 해가 져 있어. 8시, 9시가 됐어. 2시간 뒤에 방송해야 돼. 아, 존나 귀찮다. 존나 하기 싫다. 아, 족같다 방송.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게임에 빠지면 그 세계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독인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중독에 걸려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절제력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현실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약간 절제력 없고 이런 인간들 있잖아. 절제력이 없는 인간들. 절제력이 없는 인간들은 게임에 빠지고 도피성으로 게임에 빠져. 아, 학교 씨발 안 가. 아, 하기 싫어. 알바? 아, 씨발 하기 싫어. 그러고 이제 게임에서 이기고 나면은 승리 문구가 딱 떠오를 딱 뜰 때 그거 이제 도파민이 팍 터지면서 도파민으로 샤워하고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 자극만 찾는 거야. 김성애 아저씨는 이제 저쪽 업계의 인이고 하다 보니까 질병화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좀 그런 건 있어. 나도 게임 중독에 빠져보니까 일상이 싫더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 우리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딱 봐. 영화관 가고 진짜 몰입 뒤지게 막 용산 아이맥스 막 이런데 졸라 큰 영화관, 커브드로 막 진짜 뒤지게 큰 화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아이맥스 싹 보면서 와 지린다, 몰입감 뒤져버려. 보다가 저 세계 완전 빠져버려.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 그러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 마지막에. 진짜 잘 만든 것들은 내가 아 영화 끝나가는 게 아쉬워. 아 영화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너무 재밌었는데 아 좀 있으면은 이제 끝나겠네. 아 한 5분 지나면 끝나겠네. 가만 있어봐. 영화 시작한 지 얼마 됐지? 2시간 다 됐네. 끝나겠네. 이게 아니라 보다가 크레딧이 딱 올라가. 약간 무슨 진짜 레드선 해가지고 그 저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려. 그러고 딱 갑자기 현실에 내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최면에 빠진 것처럼 영상물에 빠질 수도 있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을 떠나서 이 현실에 나를 마주하기가 싫은 거야.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또 노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지내는 곳을 유지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닭이 차는 거야. 닭이 차는 거야. 그냥 나도 하나의 게임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도구로 쓰여지면은 전기,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기를 주입해줘야, 전원을 주입해줘야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뭐 핑거푸드 같은 거 일부러 시켜갖고 떡볶이 같은 거 그냥 하나하나씩 집어서 먹는 거야. 이러면서 게임하고 그러고 뭐 먹고 내려놓고 뭐 먹고 내려놓고 그러고 계속 빠지는 거야. 질병 맞, 이거는 중독이 맞지. 중독이 맞아 이거는.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력감에 잠겨.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점점 그 시간 허투루 보낸 그 날려버린 그 시간들 있잖아. 내다버린 나의 오늘 하루, 내다버린 나의 일주일, 내다버린 나의 한 달, 내다버린 나의 6개월, 내다버린 나의 1년. 이런 것들과 자꾸 현실과 그 내가 도파민 샤워하던 게임할 때 나와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생기는 거야. 도피를 하는 거야. 현실을 맞이하기 힘들어서. 물론 난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디아블로 시즌이 시작돼갖고 뒤지게 막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게임사도 그런 노력을 해. 시즌제로 만들거나 피로도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게임에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또 해줘. 그러면 더 미친놈들은 어떻게 하겠어. 게임 점검 시간이구만. 서든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또 다른 게임에 또 몰입을 하는 거야. 그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미친놈 위에 더 미친놈이 있는 거지. 그 위에 더 미친놈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성장 동력과 원동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질병화 코드로 구분해갖고 뭐 치료를 한다? 이런 말이 될까요? 게임은 질병이 맞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게임은 질병이 맞아. 게임으로 도피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내가 내 스스로 게임에 미친 듯이 빠졌던 거 생각해봐. 좀 문제 있지 않아?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 빠져들고 더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그 자기 의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걸 바로잡고 바로잡지 못하고는 정신과 의사들이 할 일이지만 좀 그렇네요. 인류가 발전하려면 답은 하나야. 인류가 발전하려면 SNS 금지를 시켜야 돼. SNS 없애버려야 돼. SNS 없애버리고 인류가 발전하려면 게임도 없애버려야 돼. 그 두 가지 없애버리면 좀 더 발전적으로 변할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발전이 답은 아니야. 우리 개인의 삶을 보자면 국가의 증진과 번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개인의 어떤 노력이 다 필요한 거지. 그치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라의 발전이지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굳이 그 정해준 대로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을,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런 거지. 인방 중독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코빡이들한테 중독되지 말라고 휴방을 해주잖아 내가. 일주일에 수목 금토 일까지 방송을 하고 월화를 내가 쉬어주잖아. 일주일 내내 방송해줄까? 그럼 얘들 미쳐버리는 거야. 나 안 오면은 내가 연애라도 해봐. 여자친구랑 시간 보낸다고 막 이제 공지 쓰고 그래봐. 미치는 거지. 저 씨발년 누구야? 미숙이? 내가 너 찾는다. 내 DM으로 내가 아주 나락으로 끌어내려줄게. 둘간계 나는 못 봐. 심연으로 끌어내려줄게. 이렇게 하지. 그 정도냐? 응, 그 정도 맞아. 진짜야. 아이, 방송 10년 넘게 했는데 따개비가 안 붙어 있을까? 내가 떼어내려고 아무리 또 벼랑간 노력을 해도 못 떼어내는 따개비들이 있어. 악질. 그 정도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절제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를 못 보면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의식 과잉이 절대 아니야. 진짜 팩트야 이거. 그만큼 오래 했으면 당연히 악질이 생기는 거야. 따개비가 생기는 거야. 따개비가 왜 악질이냐. 널 좋아하는 거지.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잖아. 내가 좀 뭔 일 있어갖고 방송을 좀 해이하게, 내가 좀 뭔 일 있어가지고 그냥 방송을 좀 더 쉬어. 원래 이틀 쉰 거 3일 쉬어, 4일 쉬어. 쉰 거면 쉰 거고 아쉽지만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다른 걸 찾아. 보통은 그래.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얼굴을 못 보면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풀영상에 들어가갖고 내가 못 봤던 게 뭐가 있는지 일일이 막 재생 목록 찾아갖고 막 보면서 이거 내가 못 봤던 영상인데 아 존나 재밌네 그래도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그냥 학습을 넘어서서 그냥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를. 그 정도인 사람들이 많아. 그 실제로 내가 방송 오래 했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은 이제 하나의 나의 도서관이지. 내 방송에 방송 시작 버튼 딸깍 누르고 종료할 때 딸깍 그 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도서관인 거지. 계속 파헤치는 거야 따개비들은. 아니 뭐 그렇게 소비해주는 거야 고맙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지. 내 자유를 자꾸 침범하잖아. 오늘 방송 안 하네 또 쉬네 씨발 새끼.
어제 3만 개 받아 처먹어 놓고 오늘 또 쉬네 이 개새끼. 돈 벌었다 이거야. 이 새끼한테는 별풍선을 쏘면 안 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씨발놈 방송 해이하게 하는 거 봐. 개놈의 새끼. 저거 왜 쏘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자꾸 이상한 삐딱하게 이렇게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따개비란 소리를 듣는 거야. 악질이 많아. 고아마인드라고 하는데 악질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막 눈치도 보고 내가 내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내 취미생활 때문에 일상이 조금 무너졌어.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내가 바이크 타고 동호회 활동도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어떤 일상이 무너져. 그럼 거기가 약간 좀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개 지랄을 해. 내가 씨발 망치 들고 가고 저 새끼 주차장 가고 바이크 빠개버릴까? 이러면서 또 족같은 바이크 얘기하는 거 봐. 어우 지겨워. 어우 개새끼. 이러면서 막 혐오를 자꾸 풀어내는 거야.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을 보낸,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방송을 하면서 지냈던 내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공감은 없고 그냥 나 심심하고 나 새벽에 내 유일한 밥 친구, 내 유일한 사이버 친구, 그러면서 사이버 망령이 되는 거야. 인방의 망령이 되는 거고 따개비가 되는 거지. 할 시간 안 해버리니까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런 따개비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제 학고 인방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나한테 몰입해 준 사람들이 있으면 난 진짜 이 브루스 올마이티가 될 텐데. 아, 브루스 올마이티가 아니라 뭐지? 트루먼 쇼가 될 텐데. 진짜 하루 종일 방송해 드릴 텐데. 그건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뭣도 모르는 개소린 거지. 뭐 얘기가 좀 샜어요. 우리가 좀 중독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게임은 조금 질병이 맞긴 해요. 왜냐면 그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 이 몰입되는 그 정도가 좀 지나치긴 해요. 촐라 몰입되고 촐라 자꾸 이게 빠져들어 버리고 내가 할 일마저도 이 절제력이 좀 없어 버리면 내가 할 일마저도 잃어버리고 망상 이게 완전히 그렇게 돼 버리거든. 맛이 가 버리거든 내가. 질병에 맞긴 한데 저 양반들한테 치료받고 싶진 않아. 씨발 일도 모르잖아. 뭘 알겠어 씨발. 저 늙탱이들이 뭘 알겠냐고. 진짜로 질병에 이게 좀 게임 질병이나 게임 뭔가 좀 중독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풀어내가야지. 저 양반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뭘 알겠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길을 아는 자와 길을 가본 자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그 게임 중독으로 좀 자기 삶이 많이 망가져본 사람이 좀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망가진 신경계를 약물로 치료하지 않을까요? 망가진 신경계를 약물로 치료하면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게끔 하는 그거를 자꾸 죽여버리니까 그럼 사람이 멍해져요. 침 흘려요. 이러고 1시간 지나 있고 이러고 4시간 지나 있어. 정신과 약이 그래요. 헛생각 안 돌게끔 이거를 제어하는 거거든 그 시스템이.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김성애 아저씨의 의견에 100% 동의하진 않아. 내가 게임 중독 걸려본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내 할 일 갖다가 다 때려쳐버리고 싶거든. 어떤 날은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른해져갖고 뭐에 잠겨갖고 그런 얘기를 해. 아, 일평생 고사양 PC로 해이 하이엔드급
고사양 PC로 평생 게임하면서 헤헤 살아야지 헤헤헤 이런 얘기를 하는 적도 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병신 같은 소리야. 찐따들이 하는 망상이 딱 그거야. 그냥 가끔 배달 음식 같은 거 먹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퀘스트, 메인 퀘스트인 뭐 내가 무슨 직업, 무슨 직업을 갖고 살 것인가, 내 후손을 남길 것인가, 누구와 한평생을 살 것인가, 이런 메인 퀘스트 다 집어치고 이 사이버 세상에 빠져갖고 난 여기서 죽어야지 이런 찐따의 마인드, 찐따의 상상으로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무 게임이 즐겁고 너무 게임이 좋으니까 다 해봤을 거야 아마 그 상상은.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아. 나는 나중에 좀 후천적으로 조금 내가 이렇게 하다간 진짜 나를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떠나갈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진짜 망치겠지 내 삶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좀 안 해야겠어. 절제해야 돼. 이런 절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절제력이 조금 절제력 약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내가 그래서 100%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랄프도 딱 그거야. 랄프도 완전히 게임 중독자야. 저요? 제가요? 너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맞는데 저는 그래도 절제도 할 수 있어요. 절제를 할 수 있어? 네, 절제를 못하는 중독자 아니에요? 아니야. 너 절제 못해. 내가 봤을 때 형 게임 중독자예요. 아니야 아니야. 너 게임 절제 못해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니야 너만 중독자야. 아니 아니 형 아니 아니야. 너는 5단계고 나는 2단계야. 형은 1급이고. 왜냐면 너는 딱 보면은 야 너 그럼 서로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묘사해 볼까 우리? 거울 치료 한번 해 볼까? 연극 치료 한번 해 볼까? 그럼 내가 너한테 야 랄프야. 야 이거 좀 해 놓으라고 하니까 왜 안 해 놨어? 아 이것만 하고 형님. 아 지금 저 숙제 중이에요. 이거 로스트아크 숙제 중이고 게임 저기 저 숙제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서 형 이거 해야 돼요. 예 이것만 하고 형님 이것만 하고요. 아 3시간 돼. 아 씨발 이거 왜 안 하냐고. 아 형 이거 숙제 끝내야 돼. 해야 돼 형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5단계라는 거야. 저 새끼 아직도 로아해. 미친놈이야. 예 재밌다. 얼마나 게임 중독이 심하냐. 로아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 크록스에다가 그 뭐냐 그 캐릭터 뭐지 랄프야? 지비츠요? 아 모코코. 모코코 모코코 지비츠? 게임 중독이야. 아니 게임 중독. 게임을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형 봐봐요. 형 아이돌 팬 있죠? 그 아이돌 팬분들이 굿즈 사는 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 그 질병이에요 그것도? 잠깐만 있어봐. 모코코. 아니, 굿즈를 사는 게 질병이냐고요. 굿즈를 사는 게. 지비츠가 이게 아니 이게 에? 요거 이제 그 저 크록스에다가 다는 지비츠야. 니께 근데 훨씬 더 저 이쁘던데? 그거는 이제 한정판. 더 현대 한정판입니다. 더 현대 한정판. 아, 이제 크게 못 보냐? 아, 짤 없어? 더 현대 모코코 지비츠 다 치면 나올 거야. 더 현대 모코코 지비츠. 네. 그래, 나오네. 그래, 딱 니가 이렇게 꾸몄다. 요거, 봐봐, 여러분들. 예. 모코코 그 이거 옆에는 코니입니다. 코니. 굴빵하고 큰 거. 왕따시만한 거. 왕건이 지비츠가 딱 이렇게 모코코가 두 개 이렇게 귀엽게 붙어 있길래. 아, 귀엽네. 이거 얼마냐? 6만 원이요.
네가 이러고도 질병이 아니야? 아,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서 물 받은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네가 그걸 좋아할 걸 아니까 선물해. 질병이에요? 아니, 여자친구랑 같은 취미를 즐기고 있고 하니까 그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 바이크에 1억 썼죠? 그게 질병이에요. 질병은 따로 없어요. 그게 질병이에요. 맞지. 맞지. 예, 맞네. 거울 치료 되시죠? 아무튼, 뭐든지 과하면 질병이야. 맞아. 뭐든지 과하면 질병이야. 정말. 예. 게임보다는 SNS를 막는 게 좋지 않을까? SNS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 게임은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어. 존나 빠졌을 때, 그러니까 역으로, 아, 요즘 존나 개피곤하고 진짜 짜증나는 일밖에 없고 그랬는데, 게임에서 이렇게 내가, 게임 이 안에서만큼 내가 평안을 느끼고, 하, 진짜 좋다. 브금도 좋고, 아, 씨바, 나를 위로해주는 진짜 유일한 수단이네. 아, 이 게임 없었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야, 정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SNS가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무언가에 빠져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면은 그래도 불행하진 않잖아. 아니, 불행한 게 맞죠. 이 사람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응? 그렇게 혼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가끔씩 돈 필요할 때 그냥 나가서 그냥 단기 알바나 잠깐 하고 돈 벌어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이 사람은 불행한 거죠. 내 불행을 왜 당신이 정해요?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데, 내가 크게 소비 욕구가 없어서 돈을 크게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성공하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경쟁을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도 히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 그냥 평화롭고 싶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제가 남에게 피해를 줬나요? 왜 나에게 행복을 자꾸 강요하세요? 왜 본인의 기준으로 나에게 행복을 자꾸 강요하고 그 틀에 박힌 프레임의 행복 속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저는 이거 게임하는 게 행복한데요? 저는 컵라면 빨면서, 컵라면 빨고 그 상태에서 그냥, 예? 입에서 창란전 냄새 풍기면서 엄지발가락으로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고 게임에 빠져갖고 딸깍딸깍하고 거북목 죽 내미는 게 이것이 저의 행복인데요? 왜 저한테 지랄하세요? 그렇군요. 그게 당신 행복이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지. 진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SNS야. 근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SNS 중독에 안 걸려. 불행하다고 안 여겨. 내가 그래. 나 SNS에도 나보다 잘난 사람, 나랑 뭐 동갑인데 뭐 성공한 사람, 나랑 동갑인데 뭐 완전히 뭐 코인으로 성공해갖고 뭐 하는 사람, 그냥 사람은 자기 팔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랑 동갑인데 뭐 잘 나가고 누가 뭐 잘 됐고 그냥 대단하다, 부럽다 이 정도지. 아, 저 새끼는 저렇게 이상을 누리고 저렇게 이쁜 여자랑 저러고 있는데 씨발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아, 족같네. 저 새끼는 오늘 1,000,000원 벌었네. 씨발 나 오늘 140만원밖에 못 벌었네. 나 불행해. 그렇지 않거든 나는. 쟤는 또 저만의 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사람은 다 저마다 어떤 힘든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 전마도 피곤한 부분이 있겠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 왜 화려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생을 마감해? 그만큼 자기들도 힘들다 이거야.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을 두들겨 보면은 그 안에서 구슬픈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SNS를 하면은 그냥 좀 더 밝게 변할 거야. 근데 이제 뭔가 좀 나약한 인간들이 자꾸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 난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찐따라 그래. 찐따 새끼들이
지구를 망치고 찐따 새끼들이 인류를 망치고 찐따 새끼들이 문제야. 남의 행복을 보면서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병신 새끼들. 행복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OTT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냥 치킨 한 마리 시켜갖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치킨 먹고 뭐 그러면서 맥주 한 잔 탁 마시고 청량감 있게 그게 행복일 수도 있는 거야. 예. 그게 뭐가 행복이냐? 그건 1차적인 도파민 아니야? 단기적인 아주 1차원적인 도파민 치료지. 솔직한 말로 남자라면 자고로 슈퍼카도 딱 타야 되고 람보르기니야 싹 뭐 슈퍼카 타봐야 되고 뭐 강남에 저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에 뭐 이렇게 이런데 한번 살아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있어야지. 허리 잘록하고 막 가슴 빵빵한 얼굴 이쁘고 대가리 주먹만 하고 이런 여자 한번 사귀어 봐야지. 그게 한번 사는 인생에 좀 그 가오 있고 가다 있는 인생 아니야? 뭐 이런 야망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난 그런 생각을 해요. SNS가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 SNS가. 그리고 사실 그 SNS는 문제가 없어.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찐따 그 열성 유전자. 이 시발놈들이 문제야. 찐따가 문제야. 이 뭐랄까? 아, 나 진짜 찐따가 문제라 생각해. 만능 찐따론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어. 못난 면상에 못난 왁구에 못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제일 찐따야. 예. 내가 현실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자꾸 불행하다 그래. 여자들은 찐따 없는 것 같아? 여자들도 찐따 존나 많아. 아유, 내 중학교 동창 미숙이 남자친구는 사업해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업을 해가지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여자친구랑 같이 유럽여행 가고 와 보통 신혼여행으로 가던데 미숙이는 좋겠다. 내 남자친구는 지금 모닝에 레이 타고 다니면서 옆에서 그냥 배 똥 내밀고 저러고 그냥 운전하고 있는 남자친구 보니까 아우 비교돼. 아우 부러워. 미숙이년 학창시절 때 별거 아니었는데 미치였는데 남자 잘 만나가지고 인생 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처지를. 그런 거지. 그런 여자는 피리 거르고 그런 남자는 피리 거르세요. 여러분들 삶에 1도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야. 그런 애들을 걸러야 돼. 누구랑 비교하면서 자꾸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애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교질은 인간의 패시브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 새끼들이 주위에 있으면 족같아요. 앞에 가갖고 야 괜찮아 너도 뭐 이렇게 뭐 불행해하고 왜 이렇게 뭐 안 행복하다 그래. 야 너도 이런 부분 너 좋잖아. 너도 이런 거 좋잖아. 이렇게 막 저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위로도 아주 족같아. 그럼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한 애들이 옆에 있으면 피곤해져. 그러니까 아무튼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우리가 게임 중독 얘기하다가 SNS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오늘 방송 분량 조절도 실패를 했고 오슈가 아닌 뭔가 강의가 돼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환장하겠네 정말. 이야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끊어내지를 못하고 오늘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축약을 하고 좀
구분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채팅 뒤지게 안 올라가네. 저 몇 명 보는 방송이야? 100명 보나? 지금 거의 1400명이 보고 있었어요 방송을. 근데 이렇게 채팅이 안 올라가는데도 혼자서 계속 떠드는 거야. 예. 이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자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채팅이 올라가든지 알바노야.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듣고 그런 거야 약간. 아무튼 간에 제가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뭐 걸으실 건 걸으시고 제 화법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화법은 절대 아닙니다. 예. 보시면 굉장히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편견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저는 이제 좀 그 결함이 많고 예, 결핍이 많은 결핍보다 결함이 많은 인간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할 때 걸으실 건 좀 걸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내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뭐 취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취합하시고 그런 게 좋아요. 뭐 좀 걸을 거는 한 귀로 좀 흘러서 걸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아 100% 다 걸고 있다고요? 그럼 방송을 왜 보냐 이 씨발아. 내가 너를 걸러줄까? 저런 인간 걸음망 같은 새끼가 열받네 개새끼가. 저 완전 인간 요로결석 같은 새끼네 저거. 찌릉내 나는 인간이네 개새끼가. 그동안 지금까지 열변을 토하고 입에 단내 나도록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에 대해서 열등감에 대해서 별별 것들에 대해서 통찰을 파는데 이 상녀르 새끼가 욕을 못 얻어먹어서 환장을 했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가도록 할게요. 악마를 보았다. 다른 결말 모음이 뭐예요? 김지훈 감독의 다른 결말. 아, 예, 혹시, 이제, if, 가정, 그, 김수현은 결국 장경철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버린 뒤 장경철의 인육을 갈비라고 속이고 장경철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경철의 가족이 육질이 좋다며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김수현은 차 안에서 울다가 웃기를 반복한다. 와, 이거는 또 다른 악마의 탄생이네. 그리고 또 다른 엔딩 2. 김수현과 장경철의 최후의 결투가 갈대밭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끝에 완강히 장경철을 제압한 후 사지를 묶어놓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고 장경철을 뜯어먹게 한다. 산채로. 이게 아마 영화 그 신 그거에 나오는 적인데 반지의 제왕 주인공이었던 일레이저였나? 그 나무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채 늑대들이 와갖고 산채로 파먹히게 되고 그 알 수 없는 무표정으로 그렇게 엔딩을 맞이하는 그 영화 느낌도 좀 나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였나? 이 영화 모르세요? 아무튼 자, 또 그 다음 마체테로 장경철의 목을 베어버리고 장경철의 머리가 3초 정도 분리된 다음 그 속에서도 의식이 있을 때 바위로 장경철의 머리를 으깨버린다. 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신체훼손을 아주 그 슬래셔 무비가 돼버리겠네. 또 다른 엔딩. 김수현은 살해한 장경철을 작업장에서 처리한 뒤 공허함에 빠져 직장을 그만둔다.
공항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김수현의 앞을 1년의 여학생들이 지나가고 그 뒤로 불길한 분위기를 품은 괴한이 따라간다. 김수현은 괴한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괴한을 따라가면서 엔딩에 나온다. 엔딩이 나온다. 어. 영상이 있어? 그거 찍어놨다가 안 썼는데 영상이 있어. 아 진짜? 엔딩 3번? 가장 그럴싸하네? 어 고마울 속 나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시나. 이렇게 음악이랑 좀 깔리고 하면서 다른 카메라 컷 장면들도 좀 쓰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겠네. 근데 가장 적절한 그 결말의 구조를 김지훈 감독이 선택을 한 것 같아. 저때까진 명장이었지. 일랑이라는 폐기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김지훈도 참 명장, 참 명감독인데 좀 마탱이 가는 감독들이 많아갖고 짜증나요.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